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경채 냉동새우로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 초간단 요리 만들어 볼게요. 먹자마자 감탄하는 초대박 청경채 새우 볶음.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냉동새우살 200g이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4분의 1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상태로 10분간 냉동새우를 해동시켜 주세요. 10분이 지나면 새우의 꼬리 부분을 떼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 흔들어서 씻어 주시고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청경채 200g은 밑동을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떨어지지 않은 잎은 손으로 한 장씩 떼어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속은 2에서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청경채가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주시고요. 5분간 담가 두세요. 5분이 지나면 모두 건져내 주시고요. 다시 청경채를 넣고 깨끗한 물을 받아 흔들어가며 3번 정도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청경채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새우는 그릇에 담아서 맛술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늘 다섯 알은 편 썰어주시고요. 대파 반대는 길게 반으로 썰은 후 송송 썰어주세요. 이제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설탕 3분의 1 스푼, 진간장 반 스푼, 굴소스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른 그릇에 전분물도 미리 만들어 둘게요. 전분가루 한 스푼, 물 세 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전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요리에 넣기 직전 다시 섞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달군 웍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대파, 마늘을 넣고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대파와 마늘 향이 솔솔 올라오면 새우를 넣고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청경채 양념장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간 살짝 볶아주세요. 불은 바로 중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전분물을 다시 섞어주신 다음 빙 둘러가며 두 번에 나눠 넣어주세요. 전분물을 잘 섞어주듯이 빠르게 볶아주시고요. 불을 꺼주세요. 참기름 반 스푼, 후춧가루 약간, 통깨 솔솔 뿌려주시면 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청경채 새우 볶음 완성!